올림피아를 5주 남긴 시점에 빅라미가 미국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열렸던 유러피안 프로를 준비하다 코로나 양성 반응에 걸려 출전하지 못했던 빅라미는 미스터 올림피아 측으로부터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받고 올림피아 시작 3주 전에 미국에 입국해 그의 트레이닝 코치인 데니스 제임스와 3주 동안 훈련하였습니다. 2021년엔 조금 더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여 훈련하겠다는 그들의 예고대로 빅라미는 5주 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입니다. 지난해 미스터 올림피아와 마찬가지로 빅라미는 데니스 제임스의 저택에 머물며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 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3년과 2014년 빅라미의 프로 데뷔전 시즌을 함께했던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빅라미를 위해서 데니스 제임스는 그와 함께 살며 운동과 식단을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보다 2021년에는 약 2주나 빠른 올림피아 5주 전에 도착한 빅라미이기 때문에 데니스 제임스와 빅라미는 2020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디 추판도 올림피아 5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비자 문제로 인해서 올림피아가 열리는 주가 돼서야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그보다 훨씬 빠른 5주 전에 미국에 도착한 하디 추파는 그의 코치인 허니 램보드와 함께 올림피아 막바지 트레이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허니 램보드는 최근 그의 인스타그램에 하디 추파과 함께 그의 맨즈피지크 선수 안드레 데이우가 하체 훈련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올림피아 직전까지 이어지는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하디 추파는 막판 컨디셔닝에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은 다릅니다. 이미 5주 전에 미국 미국에 입국해서 그의 코치인 허니 램보드와 오프라인으로 훈련하고 있는 하디 추판이기 때문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2019년과 2020년보다 더 나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니 콜먼이 한 보디빌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뇨제 사용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는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디빌딩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001년 미스터 올림피아 사전심사 전 로니 콜먼은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로니 콜먼 인터뷰에 따르면 사전심사 전 로니 콜먼은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뇨제 사용으로부터 는 일반적인 쥐가 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시합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덧붙여 로니 콜먼은 이뇨제 사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이며 로니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보디빌더들의 죽음이나 건강 악화가 이뇨제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에 진행된 적이 있었던 이뇨제 테스트를 현재에 도입해야 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인 빅라미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빅라미를 이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미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챔피언이 될 만한 컨디셔닝을 준비한 적이 있었고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가 컨디셔닝을 준비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그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덧붙여 로니는 이미 컨디셔닝을 잡아내는 방법을 안 빅라미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그 앞으로도 우승하기 위해서는 수분 조절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